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통합보험이나 아니면 간병비 여러 가지 암보험 가입할 때 당연히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우리 간편보험 표준형 고지사항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물론 저렴한 보험을 가입을 원하죠. 하지만 잔병치레 병원에 동네 병원에 왔다갔다 많이 하신 분들 아니면 보험금 청구하신 분들 아니면 입원이나 수술이나 중대 질병 걸리신 분들 내가 아프다고 내가 안 아프다고 안 아픈 게 아니잖아요. 병력에 병원에 잔병치레 많이 갔다갔다 하신 분들은 보험 가입할 때 일단은 표준형으로 우리가 뭐 5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 이런 부분들을 고지하고 가입하는데요. 그런데 병력이 있다 보면 할증이나 혹은 내가 3년 전에 용종을 제거했다. 대장 쪽으로 뭐 3년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한 부담보, 뭐 3년 부담보, 5년 부담보로 가입이 되긴 해요. 그래서 부담보 없이 할증 없이 보험료 좀 비싸다 할지라도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하는데요. 웬일이야. 자, 유병자 간편보험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이 뭐죠? 바로 355 보험이에요. 처음에 앞에 3은 뭐죠? 에브리바디 다 같이 3개월 이내에 입원 소견, 수술 소견, 의심 소견, 확전 진단, 재검사 소견이잖아요. 자, 맨 끝에 오는 뭐죠? 중대질병이에요. 암, 뇌, 심. 근데 중간에 오는 뭐죠? 입원이나 수술하는 부분은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해야 돼요. 물론 5년 이내에 입원 수술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거절되는 건 아니에요. 각 보험사마다 예외의 질환이 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비록 입원 수술했다 할지라도 가입이 되는 질환들이 있어요. 웬일이야.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입할 때 3개월만 넘으면 내가 오늘 가입한다. 그럼 오늘부터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내용만 없으면 5년 이내에 입원이든 수술이든 전부 다 프리패스. 네, 그래서 고지 없이 5년 이내에 중대 질환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입원 수술을 안 보면 초간편이기 때문에 보험료 비싼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고지는 심플하게 입원 수술 없는 305 보험으로. 하지만 보험료는 매우 저렴한 355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원래 7월달에 나왔는데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9월 중순까지만 한정적으로 한시 판매 추석 특집으로 판매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 저 보호망이 또 놓치지 않겠죠. 그래서 이름하여 3X5 보험이에요. 중간에 X는 고지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3X5 보험으로 저 보호망이 오늘 야심차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305 플랜이 뭔지 그 플랜 뜻 알려주세요. 상품명이 어려워요. 지금 방금 전에 알려드렸고요. 김미수님 안녕하세요. 고지 없이 가입되는 보험료가 많이 비싸겠죠? 아니요. 보험료는 가장 저렴한 355 보험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죠. 오늘따라 깨방정? 네, 이해해 주시고요. 자, 불타는 청춘님 3X5 고지를 안 본다는 게 X음인가요? 네, 중간에 305나 3X5나 중간에 입원 수술을 안 보기 때문에 3개월만 병원에 안 갔으면 고지 없이 아무리 내가 수술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입원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발바닥 티눈을 해서 질병 수습이나 피부질환 수습이 엄청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고지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디 회사 상품인가요? 안 가르쳐주지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1분 후에 알려드릴게요. 자, 여신재님 고지가 간결한 대신 담보수가 적은 거 아니겠죠? 일반 암진단비, 뇌심장진단비, 수술비 이런 거 넣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저 보호망이 안 된다고 하면 오늘 유튜브에 안 올려드렸겠죠. 네, 그래서 보험료도 3,5천 매우 저렴하고 가입할 수 있는 특약 보장 한도가 높기 때문에 저 보호망만 믿으시면 다 같이 돈 살피 에브리바디 돈이 뭐죠? 한돈 아니에요.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을 많이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쩝쩝 박사님 중복 가입도 될까요? 그럼요. 중복 가입, 중복 보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많이 하신 분들 다 들어와, 들어와. 전부 다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청구력 많으면 거절될 수 있겠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웬만한 청구력이거나 5년 이내 입원 수술만이면 우리는 고지사항만 제대로 지키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저 보험안과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금 손님, 가운데 X는 어떤 의미일까요? 입원 수술을 안 본다는 거예요. 이번 달까지인가요? 네, 추석 전후로 판매가 종료됩니다. 저 보험안과 함께하는 돈살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다 같이 휘르륵 뿅! 자, 9월 중에 종료 확정입니다. 바로 이름하여 3XO. 어떻게 보면 곱하기였죠. 3, 5, 15. 15가 아닙니다. 3XO예요. 말 그대로 3개월 이내 병원 간접 전부 다 고지해야 되고요. 5년 이내 중대질병, 암내심 전부 다 고지해야 됩니다. 이 X는 뭐냐면 고지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305. 보험료는 하지만 매우 저렴한 355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N년은 입원 혹은 수술 이력만 고지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안 본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솔직히 60세 넘어가면 내 나이가 어때서? 네, 그래서 세월의 장성 없는데 우리가 입원, 수술, 잔병치레, 고혈압, 고지혈, 당뇨, 유마티스, 관절염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에 자주 가시잖아요. 그런데 입원, 수술 고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반대로 통원치료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60세, 70세 아니에요. 네, 75세까지. 가입 나이가 75세까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최근 전부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기억도 안 나는 고지사항. 저도요, 5년 이내에 뭐 입원한 건지 수술한 건지 고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병원 간 줄 몰라. 저도 모르는데 어르신들 한 번씩 깜빡깜빡 하잖아요. 몰라요. 대부분 모르고요. 기억도 안 나는 고지사항. 어떤 분들은 건강 이음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해서 가입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고지하고 가입을 해야 되냐고요. 중요한 건 기억도 안 나지만 이번 수술은 내가 한지 안 한지 기억이 나잖아요. 최근 3개월 이내에 당연히 기억하시겠죠. 3개월 이내만 아니면 5년 이내에 이번 수술만 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이번 수술만 없으면 이번 수술 있든 없든 간에 일단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미친 초대박이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3XO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암진단비 3,000만원, 내혈과 허혈성 2,000만원,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2,000만원, 신통화암진단비 1억6,000만원, 거기다가 질병수술비, 2대질환 수술비까지, 다빈도 로봇암, 갑기외, 아니면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혹은 카티 항암치료제, 이 모두가 입원 수술을 안 해도 되고 3개월 이내 병원만 안 가면 전부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병원에 많이 가신 분들 이 보험, 저 보험왕이 적극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항암방사선, 카티, 다빈치 로봇 이거 모든 게 식약처나 아니면 우리 심평원에 등재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또 어저께처럼 또 에바 참치 정말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모두가 다 식약청이나 심평원에 등재된 안전성과 유효성에 해당이 돼야 가능합니다. 빨리 서둘러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렌지 걸님 수술비 넣고 싶은데 네, 연락 주시고요. 3개월만 지나면 프리패스 고지사항이 삑 없다는 거죠. 자, 진짜 난리나게 좋긴 하네요. 3개월 병원이랑 5년 이내 중대질환만 본다니. 그리고 보험료도 초과한 편이 아니에요. 보험료도 매우 저렴한 355 보험료. 고지는 305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자연님. 자, 진짜 좋아서 미쳐버리겠어요. 저 진짜 미쳐버려. 팔짝 뛴다니까요, 진짜. 팔짝 뛰어. 예. 일단은 농협생명, 그 다음에 이대질병 멸치화제, 그리고 이번 달 중순에 몇 군데에서 또 나올 예정이에요. 나오면 싹 다 정리를 해서 저 보호망이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훈구화제 내용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액션. 자, 고지는 305, 보험료는 355에요. 355. 자, 고지도 초간편인데, 하지만 보험료는 매우 저렴하게. 또 초간편은 담보사항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담보 또한 매우 저렴해요. 암, 유사암, 이거는 샘플이에요. 이렇게 최고로 들어간 게 아니고 더 많이 들어가요. 샘플로 올려드린 겁니다. 뇌혈관 1,000만원, 허혈성 1,000만원, 질수 10만원, 단독으로 2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1,5종, 1종 10만원, 2종 20만원, 3종 50만원, 4종 100만원, 5종 500만원. 그리고 여기다가 항암 방사선, 표적, 카티, 특정 면역, 항암세기, 방사선, 신재진단금, 종합병원, 암주호출비. 이 모두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식약청과 심평원에 등재된 안전효과가 있어야 보험료 지급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보험료 볼게요. 이렇게 모든 게 들어가는데 역시 보험료는 355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8월달도 솔직히 많이 판매가 되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9월 중순까지만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저 보호망이 유튜브에 올려드린 겁니다. 자, 훈구화제 355 업그레이드 3XO 담보 추가 및 인수 한도가 확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1년과 5년 내 모두 질환이 입원 수술 고지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고지사항이 없고요. 305 고지는 심플하게 진짜 초유병자 보험이죠. 하지만 보험료는 355 가장 저렴한 경증질환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담보 추가 인수 확대도요. 70세 고령자도 75세까지 가입이 돼요. 75세에서 70세까지 구간도 인수가 가입이 가능하고요. 운영 담보도 추가가 됐기 때문에 항암 전이적 방사선, 세기조절, 아니면 호르몬 약문, 그래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이 돼야 보장을 해준다. 그리고 항암 방사선 및 고액 항암 방사선 어깨 누적이 한시적으로 제외가 됐어요. 그뿐만 아니죠. 담보도 인수한도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질병수수비 합산 누적 안 봐요. 요즘에 물론 삼성화재도 9월달에 질병수수비 100만원, 대장용종, 그 다음에 백내장 포함해서 100만원까지 보장이 되지만 웬만한 회사들은 어깨 누적을 200까지 봐요. 하지만 흥국화재는 어깨 누적 한시적으로 안 본다는 게 매우 매우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빈치 로봇암 수술비, 그 다음에 암 상급 종합병원 통원비까지 이 모두가 준비가 가능하다. 한도가 똑같이 60세와 65세처럼 올라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 못해도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암 직접 통원비, 표적항암 이 부분들도 30에서 50으로 한도를 좀 올렸어요. 그뿐만 아니고 60세 이하나 65세 이하도 지금 표적항암 5,000인데 70세 이하는 3,000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일단은 5,000까지 한도를 늘렸다 보니까 이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뇌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양성종양 1종부터 4종까지 이 부분들도 한도가 올라갔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가입을 하고 있다. 아쉬운 부분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타 보험사 305, 3XO죠. 중간에 입원 수술 안 보는 305 상품 저 보호망이 싹 다 여기저기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비갱신형 약 25% 정도, 갱신형은 약 40%, 보험료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훈구화제 여기 보시면 든든한 355 간편이죠. 그래서 보험료는 이름은 3XO 하지만
355 간편보험은 가입이 되고요. 하지만 DB는 나에게 맞춘 305, 그리고 현대해상도 간편한 초경증 305, 그리고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도 역시 305, 네, 305, 그리고 매치도 305, 갱신형, 요 부분들 보험료 비교해 드릴게요. 자, 통화암진단비 1,000만원당 보험료가 355이기 때문에 24,000원, 여성은 17,000원이에요. 근데 DB 봐보세요. 한화손보 봐보세요. 초경증 305다 보니까 역시 보험료 비싸다는 거. 그뿐만 아니죠. 유사암, 암 주요 치료비. 네, 그거 외에도 여기 보시면 초경증 355 보험이다 보니까 보험료 매우 저렴해요. 하지만 305 DB나 한화, 현대, 멜치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다. 암 주요 치료비도 훨씬 더 저렴하죠. 왜냐, 355니까. 암 주요 치료비 비령도 역시 초경증 이번 수술 안 보는 305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 게임이 안 되죠. 왜? 고지는 305인데 보험료는 355야. 타사는 305 초경증이나 초중증이랑 비교하면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대 뇌혈관 허혈성,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도 비교해도 역시 타사 대비 보험료가 매우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들. 또한 비교해도 1종 비교해도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에 2종 비교해도 역시 3종도 보험료가 저렴하다. 자,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어요. 보험료는 355, 고지사항은 305. 그래서 일반 사망, 다빈치 로봇, 아니면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항암 방사선, 표적, 특전 면역 이런 부분들 넣으셔도 보험료가 40세, 50세 기준으로 20년나 100세 만기로 일단 3만원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내가 일반 사망, 다빈치 로봇 암수술, 요즘 다빈치 많이 하죠? 그리고 질병 수술비 20만원, 모든 질병에 대해서, 아니면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나 질병 1호종, 아니면 양성종양 이런 수술비도 같이 넣어도 역시 보험료가 3만원대, 2만원대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알고 계시면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 저 보호망이 생각을 해봅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훈국 화재 거예요. 훈국 화재 거 한번 50세 남성 기준으로 저 보호망이 설계를 해보았어요. 일반적인 일반 사망, 사망보험 주계약이죠. 최소로 낮춰들어서 100만원으로 낮춰드렸고요.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1,000만원, 허혈성 진단비 1,000만원 이렇게 들었어요. 그뿐만 아니죠. 암진단비도 1,000만원. 물론 암뇌심 2-3천만원도 가입이 가능한데 1,000만원 기준으로 타사랑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1,000만원 기준 넣어드렸고, 유사암은 당연히 일반암의 20%만 설계가 가능하니까 갑기경제 200만원, 일반암에 비해 200만원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질병수습이 20만원. 그래서 50만 보험료는 매우 저렴한 355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똑같은 담보예요. 여성 20년나 90세, 암내심 1,000만원, 유사암 20%, 보험료 봐보세요. 얼마나 착해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이 모두가 41,32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정말 미친 대박이죠. 자, 그럼 봐보세요. KB 거예요. KB 똑같이 해드렸습니다. 이거 보험료는 305 보험이에요. 305 똑같이 넣어줬어요. 기본계약 50대 남성 기준이고요. 기본계약 100만원, 암진단비 1,000만원, 유사암 200만원, 뇌혈관 허혈성 1,000만원, 그 상위에 질병 수술비 넣어드렸어요. 여기는 또 초간편이기 때문에 20만원도 질수가 안 들어가져요. 10만원밖에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보험료가 얼마냐? 7만원. 자, 아까 전에 훈구생명, 훈구화재였죠? 훈구화재는 보험료가 얼마였죠? 여기 보시면 52,000원. 52,000원인데 KB는 7만원. 약 18,000원 비싸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50대 여성 봐볼까요? 초경증이 아니고 305. 초간병. 자, 결론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보험료가 62,000원이에요. KB 손해보험 초경증, 초간편 305 보험이 62,000원. 아까의 훈구화재 얼마였죠? 훈구화재 여성이 41,000원이죠? 네. 자, 서윤님, 넘어져서 내방을 꼬매서 한 달 입원했는데 3개월 지났는데 그럼 가입이 가능해요. 언제인지 연락 주시고요.
서유님 가능할까요? 가능하십니다. 라방만 지났잖아요. 보호막님 라방 너무 유익해요. 사망 여우님 오 여우가 어떻게 부죠? 꽃기호는 닭이고 치킨이고 여우가 어떻게죠? 오 이렇게 하나요? 사망 여우님 안녕하세요. 네. 자 들꽃님 보험료가 비교 불가네요. 2만 원이면요. 1년이면 24만 원, 10년이면 240만 원, 20년이면 얼마예요? 20년이면 480만 원. 네. 와이프 명부빼 하나 정도 나옵니다. 네. 이번 수술을 안 보다니 대박. 김태리 님. 맞아요. 악어다. 헐 비교 설명 보니 대박 저렴하네요. 미친 대박. 자, 해바라기 님. 이번 수술이 있으면 지금이 기회네요. 맞아요. 3개월만 지나면 풀패스.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만 보는 하나 손해보험 저 보호망이 한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하나 손해보험이에요. 하나 손해보험은 네, 아쉬운 부분은 암만 가입이 돼요. 암보험이니까 뇌질환, 심장질환, 수술비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 손해보험 지금 어떻게 보면 3영호 보험이죠. 3영호 보험인데 암만 돼요.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 역시 한화 손해보험도 이번 달 추석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보험료는 매우 착하죠. 왜? 담보가 암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50세 남성 기준으로 20년 나 90세 만기로 하니까 24,273원 하나 손해보험 가입이 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도 역시 최저 보험료가 2만 원이다 보니까 50세 여성 기준. 그래서 50세 여성 기준으로 22,509원으로 지금 일반화 5,000, 의무적으로 일반암이 아니죠. 일반 사망, 상인 사망 5,000, 그리고 암은 1,500, 나머지 갑기 경제 각각 일단은 20%인 300만원을 넣어가지고 암만 넣어드렸습니다. 암본밖에 가입이 안 돼요. 근데 역시 고지사항은 3영호. 내가 뭐 5년 이내에 작은 근종이나 난종이나 띄었다, 수술했다, 타다는 부담보가 나와요. 뭐 3영호 보험 했잖아. 아, 이 보험은 뭐냐면 고지사항은 315인데요. 보험료가 335예요. 이거는 저 보험왕이 몇 년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오래전에 올려드렸어요. 근데 다시 한번 리바이벌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아요. 자, 일단은 흥국 화재는 고지상은 305인데 보험료가 355. 어떻게 보면 고지상이 5년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큰 폭이죠. KB 손해보험도 있어요. 고지상은 315예요. 좀 애석하게도 1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보지만 보험료는 3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보는 335 보험이 KB 손해보험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입맛에 맞게끔 가입하시면 되고요. KB 손해보험의 장점은 암이 대장점막내암, C코드, D코드 구별 없이 대장점막내암이 일반암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자, 50세 남성 기준으로 315 보험이에요. 암 1000, 뇌질환, 심장질환 1000만원, 유사암 200만원, 그리고 질병수술비는 흥국 화재가 20만원, 그 다음에 어디죠? KB는 305 보험이 10만원이었는데 315 보험은 3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상해 수술비는 50만원. 그래서 남성 50세, 20년 나 90세 315 보험 같은 335 보험이 보험료가 66,795원. 50세 남성이고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지금 20년 나 90세 만기. 그래서 암 1000만원, 뇌질환, 심장질환 1000만원씩, 거기다가 갑기 경제 200만원, 상해 수술비 50만원, 질병 수술비 30만원. 이 질병 수술비는 뭐 백내장, 대장 용종 제외, 촌스럽게 그런 예외 질환 없이 모두 다 30만원. 그리고 이 암 같은 경우는 대장 점막내암이 C코드든 D코드든 구별 없이 일반암에 포함이 된다는 거. 50세 여성 기준으로 51,753원. 그래서 고지사항은 315, 그 다음에 보험료는 335로 가입이 가능한 KB손해보험도 저 보험왕이 유튜브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봐보세요. 315 보험인데 보험료가 51,000원이에요. KB 아까 전에 초경증 305 보험은 얼마였죠? 똑같은 담보인데 62,000원. 드럽게 비싸죠? 62,000원 드럽게 비쌉니다. 하지만 62,000원인데 11,000원 저렴한
315 같은 335 보험으로 KB가 나왔다. 그래서 웬만하면 365 보험은 사람들이 가입을 잘 안 해요. 한도도 낮고 보험료도 비싸니까. 그럴 바에는 KB에 315 고지상을 1년만 보는데 보험료는 335로 가입을 하시든, 아니면은 훈국 화재처럼 고지는 305 보험인데 보험료는 33355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한 훈구화재 41,000원대로 보험료와 보장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시면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어딜까요? 훈구화재입니다. 좋은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요즘 보험사 상품이 너무 좋아요. 한화손해보험 305 보험이고 보험료는 355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한, 추석 전까지만 가입이 되다 보니까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355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신선하고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